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축하해주세요. 민망해. 생일이라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 빼고는 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선물이에요. 지금 보면 가성비 라인부터 럭셔리 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선물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 그래도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카카오톡 선물로 주변에 선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받기도 했는데 이번 생일에 받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아이템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만원부터 5만원 이하? 가장 부담없이 일단 할 수 있는 선물이 프레쉬라든지 록시땅 같은 거 핸드크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프레쉬부터 뜯어볼까요? 근데 되게 예쁘다. 패키지가 역시 선물은 막 뜯는 제 맛이에요. 역시 핸드크림 같이 따라오는 뭐가 있나 봐요. 아, 립 트리트먼트까지 이렇게 있네요. 기본 이상은 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으면서 요 정도 레벨은 회사 사람한테 선물하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교 친구들? 괜찮은 것 같고 록시땅도 뜯어볼까요? 면세점 에서 여행 많이 갈 때는 록시땅 참마에 샀었는데 요즘에는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유명한 록시땅의 샤워젤 버베나. 그래 맞아, 버베나였어요. 용기도 투명해서 예쁘다. 이런 거는 딱 비치해놓기 예쁘겠다, 그쵸? 부담 없이 선물하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디님 이거 알아요? 이 브랜드? 요즘에 되게 신생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독젤인가 봐요. 알코올이 64% 들어갔대요. 근데 패키지가 진짜 고급지다. 약간 딥디크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와, 소독제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우와! 어머!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이거 선물하기에 너무 괜찮은데? 템버린즈 손소독제 000이라고 합니다. 왠지 향도 향수향이 날 것 같아. 어머, 이런 거 봐. 너무 예뻐.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다. 블랙에다가 골드는 늘 질리지 뭐. 이거 여기다 비치해야 되겠다. 딱 저쪽에다가 비치해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아는 그 브랜드 키엘입니다. 이것도 핸드솝. 아, 요즘에 손 많이 씻어야 되니까 이런 류가 또 요즘 선물인가 봐요.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핸드솝 같은 거 위생적으로 살라고 요거 비치해놓고 쓸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너무 괜찮았어. 와인이에요. 스파클링 와인. 근데 이게 오미로제래. 오미로제 대박. 오미자로 와인 만드는 거 아셨어요? 나 몰랐어. 우와, 와인 선물은 늘 받을 때마다 연말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 스파클링 와인, 코르크 마개를 따는 방법도 다 나오고 이렇게. 예쁘다. 이거 연말에 가족들이랑 따기 딱 좋은데? 카카오톡으로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근데 가격대를 제가 알아보니까 6만원대? 그래서 이 정도 선물이면 가성비 선물로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아예 쇼핑백까지 오더라고요. 박스에 쇼핑백을 넣어서 이렇게 이체로 와요. 이런 거 선물 괜찮다. 이것도 약간 신생 브랜드 같은데? 100% 제주 편백수로 만든 천연 탈취 정화수 더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너무 감각적이다. 그죠? 잡지 같은. 와, 요즘에는 진짜 선물이 너무 다양해져서 선택권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고민을 많이 하시나 봐요. 나 이거 신라 주머니처럼. 이거 되게 좋다. 면처럼 되어 있고 약간 고급진 느낌이에요. 섬유 탈취제. 어머, 패키지 너무 예뻐. 깔끔해 이것도. 아, 리필용 용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어머, 센스 있다. 천연 탈취 정화수니까 뭐 옷에도 뿌리고 이불에도 뿌리고 공기도 뿌리고 막 뿌릴 수 있겠네요. 이거랑 요 조합 어때? 너무 고급진데? 요즘 이런 선물의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 선물을 하는 것도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느껴지는. 아, 이 선물을 얘가 했을 것 같아. 이런 게 지금 제가 다 떠오르거든요. 본인이 써봐서 좋아서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선물할 때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한 흔적을 좀 남겨줘야 돼. 내가 써서 너한테 이런 향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꼬달리네요, 이번에 거. 뭘까? 꼬달리는 에센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저도 꼬달리 브랜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자연주의 느낌이라서 순해서 좋더라고요. 포장도 항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꼬달리는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호불호 없이 선물할 수 있는 거. 미스트 워터예요. 포도수가 90%, 포도즙이 9% 들어갔네. 같이 오는 거. 이것도 뜯어봐야겠다. 뷰티 엘릭시르.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갖고 다니기 딱 좋겠다. 30ml라서. 일단 이거부터. 디올 어딕트. 틴트 겸 글로즈 겸. 이거 저 대학교 때 처음 선물 받았던 거. 김연아가 쓴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었죠. 이건 뭐 기본. 근데 요즘에 아무리 좋은 립 틴트
재료의 글로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못 따라잡더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저도 매년 쓰고 있어서 진짜 안 빠지고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기본템이다. 이것도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성비 선물로 브랜드는 럭셔리면서 가격은 조금 괜찮은 게 전 루즈 립스틱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받은 건데 이번에 역시 이 샤넬로 마크 립스틱은 아무래도 컬러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컬러를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뭐 품절된 것도 뭐 많긴 한데 고를 수가 있어서 약간 코랄빛 나는 이 사람 센스 있다. 내가 방송할 때 이런 거 많이 바르거든. 얼굴빛이 약간 누런빛 저 같은 분들은 이런 컬러 잘 어울리거든요. 이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야. 샤넬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샤넬이 또 있어요. 이제부터 약간 브랜드 있는 게 좀 나오네. 야, 샤넬이 좀 많네. 제일 비싸네요, 오늘 받은 것 중에. 이 샤넬 크림인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아니라 SSG에서 SSG 내 저도 요즘에 선물하기가 이용이 되나 봐요. 거기서 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샤넬 냄새. 워낙 유명한 크림이지 뭐. 르 리프트. 겨울용으로 좋게 쓸 것 같아요. 샤넬 뜯은 김에 샤넬로 쭉 가볼까? 샤넬. 이렇게 박스까지 와야 진짜 선물 받는 느낌이 들죠. 헤어 미스트입니다. 샤넬 헤어 미스트는 향이 좋기로 또 유명하죠. 바디로션은 써봤는데 헤어 미스트는 써본 적이 없어. 아, 이 향이구나. 이쁘다, 그죠? 샤넬 향. 아는 그 샤넬 향. 맞아요. 헤어 미스트는 누가 선물해줬냐면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헤어쌤이 선물해줬어요. 내가 머리 안 감고 간 적 많아갖고 냄새 나서 이거 사줬나? 아, 너무 좋다. 이 두 가지는 왠지 핸드크림인 것 같지 않아요? 미스 디올부터. 디올 핸드크림 저는 안 써봤는데 미스 디올의 향기로 디올의 핸드크림. 핸드크림이 생일 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1년째 그 이상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살 이유도 없어. 계속 들어오거든, 핸드크림은. 부담 없이. 미스 디올 워낙 유명하니까 이것도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 카카오톡에서 명품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 말고 명품 중에서도 코스메틱이나 이제 퍼퓸류들 핸드크림 선물 많이 하더라고요. 와, 포장이 럭셔리한데?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는 역시 선 이거지. 핸드크림이 이렇게 많이 좋아요. 근데 저는 핸드크림 손에도 바르지만 밖에 나가서 무릎 같은 데 있잖아요. 스타킹 신고 흰색 가루 좀 나올 때 있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건조할 때. 그럴 때 발라주기 너무 좋고 뒤꿈치 같은 데 갈라지니까. 잘 쓸게요. 핸드크림은 또 없으면 사오네. 이제 두 가지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분리부터 뜯어볼게요. 쇼핑백이 다 오는구나. 펌핑 용기까지. 와, 포장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로션인 것 같아요. 분리 바디로션. 레비지날 리켄 데코스. 향 너무 좋은데? 여성스러우면서도 프레쉬한 향이네요. 아, 이래서 이걸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죠? 뭔가 왕실을 쓰는 느낌이다. 얘는 진짜 선물할 맛이 나겠다. 선물 받은 맛도 나네요. 바디밀크입니다. 바디로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솝. 이솝은 친환경 느낌이라서 받았을 때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이것도 핸드크림이야? 핸드크림과 핸드워시 세트 이렇게. 안 그래도 쓰고 있었는데 떨어지기 무섭게 또 사줬네요.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아예 생일을 챙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뭐든 카카오톡으로 딱 받았을 때 왜 스타벅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도 괜히 기분 좋잖아요. 진짜 선물은 아, 좀 그래요 이랬지만 아,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 생각나니까 너무 고맙네요 갑자기. 아,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또 따로 해야 되겠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좋은 게 저는 그날의 기분에 맞춰서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선물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즉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고가의 아이템들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고가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주고받기 딱 좋은 게 아닐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정말 잘 이용하는 1인이에요. 근데 저 카카오톡 뭐 돈 받은 거 없고요. 제가 직접 선물을 받고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생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늘 평소에도 선물 주고받기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